한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시고 신규 확진자가 17년 최다 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말 헬로윈 데이 때 제2의 클럽 사태가 우려된다며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최소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제조 번호가 동일한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는 모두 4건에 8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탈 무마 의혹 재판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증언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회의를 통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코로나19 대응과 북한 문제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합 수익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투자자들을 모아 호텔을 짓고 수익을 나누는 분양형 호텔 피해자가 폭출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과 무실운영 탓에 분양형 호텔 대부분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종합뉴스룸 9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이틀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춘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인데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155명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138명입니다. 경기도에서만 100명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이 전국 곳곳에서 지인들 모임이나 회사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등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35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은 입주 건물 전체가 격리 조치됐습니다.